오늘은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별로 말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. 지금 거꾸리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할 말이 많았는데, 일단 필사 챌린지를 두 분으로부터 받아서 오늘 새벽에는 그것도 열심히 쓰고 유튜브 편집을 열심히 했습니다. 오늘은 언제 또 배터리를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해야겠습니다.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아직 좀 또 배터리가 남아서 그 필사 챌린지를 받아서 또 생각지 못했던 책들을 다시 읽으면서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제가 옛날에 믿는 만큼 잘하는 아이들을 굉장히 잘 읽었었는데, 오늘 필사 챌린지로 어떤 책을 해야 할까 하다가 그 책을 했어요. 그러면서 덕분에 새로 읽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다 읽은 건 아니지만 필사할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보면서 읽는데 또 좋더라고요. 역시 좋은 책들은 자주자주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일기 일회, 법정 스님의 일기 일회를 또, 거기 좋은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, 또 그거를 읽으면서, 필사 부분을 적으면서, 아, 또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인데,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좋은 경험이었고, 또 오늘은 그래서 포스팅을 2개 올리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모두 안녕!